사장이 개 라고 사내에서 카톡을 보냈다가 혹시 회사가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 내 인터넷 기록이나 이메일, 메신저 사찰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영욱 씨가 사내 메신저 감사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메시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가능하냐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정보보안 전문가를 찾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내 메신저 같은 거를 회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사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을 할 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암호화를 해놓습니다. 암호화 통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정책상으로 회사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정말 급할 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파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화면을 쉐어를 시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면 거기 카카오톡 셋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이시죠? 네. 아, 그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세션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스크린 쉐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걸 누른 순간 저게 다 가능해진 네.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보던 화면이 그대로 다 털렸습니다. 제가 있는 원래 있던 자 그대로 보이고 있죠? 이거를 만약에 내 컴퓨터에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쓰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죠. 전문가 한 명만 만나보고 얘기한 거면 저 방기남 인턴 기자가 아니죠. 대학 교수님도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통신 방법이고 HTTPS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내용은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PC 클라이언트에 PC를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자가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PC 지금 화면을 관리자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사용된 메신저는 네이버 웍스였어요. 관리자 기능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얼마나 쉽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실험해봤습니다. 관리자 계정의 감사 탭에 들어가니 직원들의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라 썼는지 시간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면 나라도 보고 싶겠는데? 그럼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 기능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기업이 사내 메신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걸 열어볼 필요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동의도 없이 그냥 그 개인 근로자의 어떤 메신저를 읽어본다는 거는 사실 안 되죠.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이 대화 내용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거든요. 한편 논란에 대해 네이버는 메시지 감사 기능은 다른 업무용 메신저에도 있는 기능이며 업무상 보안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고 밝혔어요. 약관상에서도 사용 기업 측에서 직원에게 감사 기능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회사 전산망을 통해 사용한 메신저는 관리자가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일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